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밥 먹으면서 밥 잘 먹고 있는데 자 돌려가면서 한 말씀씩 하시죠. 그러면 그 한 말씀이 도대체 뭐야? 갑자기 막 얹히는 것 같으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보통 뭐 40대, 60대 되시니까 주로 많은 모임이 뭐예요? 이제 동창회 같은 모임 같은 거 이제 자주 가잖아요, 요즘에. 저도 이제 동창회 모임 자주 가거든요. 뭐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점점 모여요. 그러면은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뭐 돌려가면서 한마디씩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그간 지나간 얘기 다 하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대로 믿고 또 지나간 얘기 다 하는 사람 있어. 그럼 밥 먹다가 막 정말 체할 것 같고 너무 시간 오래 잡고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디 가서 한 말씀씩 하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요, 이 모임에서 자기소개를 좀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기쁨도 표현하고 뭐 이러라는 건데, 그 한 말씀 하라는 게 사실은 뭐랄까, 이렇게 말을 좀 못한다? 뭐 자신이 평소에 없었던 사람들은 머리가 하얗게 될 거예요. 큰일 났다. 밥 먹으면서 내 차례 들어오면 나 뭐라고 말하지? 그럼 이제 일어나서 친구야, 반갑다. 진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고. 그러면서 또 막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도 안 늙은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친구야 반갑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앉는데, 친구야 반갑다는 컨텐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친구야 반갑다로 시작한 순간,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한 말씀 하라고 그러면 빨리 머릿속에서 내가 그날 거기에서 느꼈던 주제 하나를 얼른 잡아내야 돼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랑 친구야 반갑다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안녕?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주제가 없기 때문에 그 말에서 빼낼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맛있게들 먹고 가고 만나니까 너무 좋다. 야 친구야 반갑다 이러고 끝나는 거거든요. 친구야 반갑다가 아닌 한 줄을 꺼내세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초등학교 이제 동창회를 갔는데 오래된 친구잖아요. 초등학교 동창회는. 그럼 여러분 거기서 나는 어떤 주제가 떠오르냐면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오래된 친구가 제일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게 주제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걸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주제 한번 뽑았어요. 역시 오래된 친구가 제일 믿을만한 것 같아. 그치?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요게. 이게 얘기야. 근데 얘기는 얼마 정도 끌어요? 1분에서 1분 30초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이 애들이 들었을 때, 친구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기억에 남고 가슴 뿌듯하게 해주면 돼요. 제가 여기서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해야 기억나요. A, B, A-C.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주제, A-는 뭐예요? 다시 돌아가서 반복하고 끝내는 거예요. B는 뭐예요? 몸통이에요. B는 주로 뭘 얘기하느냐면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돼요. 그럼 되게 들을 만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우겨요. 우겨. 안 그러니? 제일 믿을만하지 않냐? 살면서 보니까 제일 믿을만한 것 같아. 계속 반복하고 우기고 반복하고 우기고. 이건 뭐가 빠져 있어요? 설득이 빠져 있어요. 되게 쉽게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은 A라는 주제가 있으면 A라는 주제를 설득하는 몸통이 에피소드 스타일로 B에 들어가고 A-는 멀리 떠나면 큰일 나요. 왜 이렇게 말 잘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멀리 떠나. 못 돌아와. 내가 뭔 말했는지 몰라. 그래갖고 왜 돌아올 때 승질 부리잖아. 어쨌거나 막 이렇게 승질 부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A-로 같은 말을 약간 각색해서 조금만 변형해서 막아주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균형이 딱 잡혀요. 다시 봐요. A, B, A-가 뭐예요? A를 흉내낸 막음. 이걸 갖다가 마무리, 이걸 A, B, A-. 이게 어디에나 적용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A예요. 역시 오래된 친구가 되게 믿을만한 것 같아. 얼마 전에 내가 아버지가 무지 아팠거든. 사실 우리 형제자매들 징병이 아무도 없거든. 두 분만 계시단 말이야. 참 걱정이 많이 됐었어. 아버지가 그때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 갈 일이 있었거든. 급하게 나한테 전화가 오셨는데 아버지 어떡하지? 내가 전화해줄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걱정 마. 상세가 알아서 할게요. 상세가 누구냐면 이상세. 내 친구. 친구. 아유, 걱정하지 말아요, 아버지. 다 알아서 처리했더라고. 너무너무 고마웠어.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봤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같이 몇 감고 놀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고무줄 자르고 쫓아다니고. 어렸을 때 우리가 서로 마음을 순수한 감정을 주고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참 오래된 친구는 순수했던 것만큼
정말 믿음이 가는 것 같아.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생각을 내가 또 한 번 했거든. 나이 들어서 만난 친구 누가 내 부모를 자기 부모처럼 챙겨주겠니? 상세만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지금 와 있는 너희들 모두 다 나한테는 그렇게 순수하게 믿음이 가는 그런 친구거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밥 먹는 자리가 너무 좋다. 역시 세상에 초등학교 친구, 순수한 친구처럼 옛날 친구, 오래된 친구처럼 믿을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고맙다. 여러분 어땠어요? 들렸어요? 이게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면 못하는데. 여러분 영어랑 똑같아요. 들려야 말할 수 있듯이 한국말도 똑같아요. 자, 역시 어렸을 때 친구가 가장 믿을 만한 것 같아. 역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순수한 친구가 가장 믿을 만한 것 같아. 앞뒤 들렸어요? 가운데 뭐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에피소드 말했죠.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해요. 모든 말은 반드시 돌아와야 끝나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너무 고맙고 나 진짜 너무 고마웠어. 너무 고마웠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진짜.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그래 반갑다 이렇게 느닷없이 끝내지 말고. 역시 오래된 친구 옛날 친구가 정말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 그렇게 이렇게 믿을 만한 친구를 야 여기서 한꺼번에 다 보니까 너무 좋다 고맙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ABA 다시 반드시 돌아가야 모든 스피치는 어때요? 되게 균형 잡히게 끝나요. 그래서 이거 아세요? 되게 비밀이에요. 이게 마법인데 A라는 주제로 시작했어. B에서 아무리 장황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역시 그리고 A에 했던 말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되게 말 잘하는 사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B에서 우왕좌왕하고 끝나면 쟤는 뭔 말을 한 거야? 이래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시작 A, 그 다음에 B, A 다시. 자, 균형을 맞춰볼까요? A가 1이고 B는 8이고 A-는 1. 이 정도 하면 가장 균형 잡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디 모임에 가건 한마디 하시죠 할 때는 늘 먼저 머릿속에 재빨리 주제를 잡아요. 가장 어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 가장 에피소드가 뭐예요? 들으면서 빨려 들어가는 게 에피소드잖아요. 드라마틱 에피소드. 에피소드 하나 딱 말해요. 그리고 되게 간단해요. 마지막에 A- 앞에 했던 말 부드럽게 반복합니다. 그러면 스피치가 완벽하게 무지 말자라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학교가 49살이 되면 학교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 같이 모여요. 큰 강당에서 한 1,700명, 2,000명 모은 자리에서 축하 파티를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25년간 헤어졌던 친구들이 다 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그때 스피치를 하게 됐어요. 나 작곡가 나왔잖아요. 음대 나온 애가 나가서 스피치를 하는 거니까 쟤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이 쳐다보는 거였어요. 3분 스피치 정도 딱 하는 거였었는데 주제는 뭐냐면 인생의 반환점은 남은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힘으로 사는 거다. 이게 내 주제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반환점 다 돌았잖아요. 50이잖아요. 이제 남은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못 살아. 우리는 반드시 새 힘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게 나의 주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저는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인생을 새 힘으로 살아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에피소드를 갖고 그 얘기를 한 2분 정도 계속 끌어갔어요. 50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 50 이후에 새롭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 50 이후에 인생에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을 시도하는 사람들, 여행을 가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 왔으므로 우리는 새 힘을 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에피소드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새롭게 사업하고 싶은 친구들도 확 한번 기운내게 해주고 전업주부였다가 여행 같은 거 가고 싶은 친구에게 힘을 막 넣어주고 그랬더니 막 친구들이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막 박수를 쳐요. 그러면 이제 막 거기서 흥분해서 멀리 떠나면 못 돌아오는 거야. 돌아와야 되지. 어디로 돌아와요? 시작 싹 A 다시. 제가 A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생은 뭐라고요? 남은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힘으로 산다 그랬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마라톤 이봉주 선수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라톤 반환점을 딱 돌았을 때 남은 힘으로 뛰려고 생각하면 반도 못 가서 주저앉는데요. 마음을 새 힘으로 무장한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 그러면 마지막 결승점까지 뛸 수 있대요. 자, 우리 여기 지금 49살 반환점에 우리 다 같이 모였잖아요. 우리 서로 친구들을 응원해 줍시다. 제가 지금부터 외칠 테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멋있게 외쳐주세요. 자, 인생은! 그랬더니 친구들이 인생은! 그러더라고요. 남은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힘으로 산다 그랬더니 다 같이 몇천 명이 딱 외치고 스피치 끝냈는데 아우 너무 잘하지 뭐.
아유, 그렇게 하라고요. 여러분, APA 다시만 지키면 세상 어떤 스피치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오, 진짜 말 잘하는데 뭔가 이렇게 왜 막 해다가 싹 예술처럼 마무리되는 느낌.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아트 스피치잖아요. 아트 스피치. 여러분, 이 A-가 어디서 온지 혹시 아십니까? 음악이요. 모든 작곡가들은 작곡할 때 A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B에서 바리에이션을 충분히 하고 재밌게 그 주제를 갖고 논 다음에 반드시 A-로 돌아가서 A에 했던 그 선율을 반복 마지막에 하면서 끝납니다. 이게 음악이에요. 자, 여러분 APA- 잊지 마시고 어디 가서든지 정말 멋지고 오, 감동적인 스피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난향천리라는 말을 아시나요? 그 난향기가 천리를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난향처럼 진한 지적 매력과 그리고 향기로운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김미경 캠퍼스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